것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 이후의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은 통틀어 반복되는 역사의 한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분으로부터 복을 받아왔습니다. 그들이 번영하면, 그런데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들을 섬깁니다. 그것들은 그들에게는 우상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우상의 노예가 되어서 그 우상을 섬기며 그 우상을 위해서 뭔가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들은 비참한 상태가 돼서 자신들을 구출할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번영하게 하시고 그들이 번영 가운데 살아가다가 어느 시점에 되면 하나님을 잊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어가서 살 땅에서의 모습을 오래전에 예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20절에 보면 그들을 데려간 뒤에 그들이 먹고 배부르고 살찌면 다른 신들에게로 돌이켜 그들을 섬기며 내 경로를 일으키고 내 언약을 깨트리리라 라고 가나안에 들어가 살지도 않은 이 백성에게 그들이 가나안에 가서 어떠한 상태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이렇게 쭉 이제 보게 되면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어찌 보면 끝도 없고 마치 지겨울 만큼.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왜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교회의 역사도 통틀어서 보면 이런 반복이 있었다는데 또 이 교회의 역사는 왜 그런가? 또한 우리 자신을 보면 또한 이런 악순환이 있다고 살펴집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런 악순환은 과연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이런 본문을 가지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생기는가 또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러한 악순환을 갖지 않을
그런 방도가 없는가,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을 읽고 같이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가게 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과 여호수아보다 더 오래 산 장로들, 곧 주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바 그분의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더라. 주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를 딤낫 헤라스에 있는 그의 상속 재산의 경계 안에 묻되 가스 산 북쪽편에 에브라임 산에 묻으니라. 그 세대도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지고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났으나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섬겼습니다. 그 세대는 그랬습니다. 알다시피 여호수아는 그들의 인도자였습니다. 그들은 그의 지도력 아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때 비록 홍수가 나는 계절이었지만 강을 마르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그들은 보았습니다. 난공불락으로 여겨진 여리고성이 평평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도 그들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대항하여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 물리치셨던 것도 보았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태양이 멈춰 서서 있었던 것도 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제적들이 그들 앞에서 복종하는 그런 것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대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세대였습니다. 이때 이들은 모든 적들이 이 백성들보다 훨씬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신뢰하도록 강요되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직접 또는 이러한 강력한 지도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바로 그때그때 그들에게 벌을 내리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강요된 그런 세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많은 어려움과 거기에 따른 희생들을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세대 동안에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그가 지도자로 세워진 뒤에 약속하신 것처럼 그대로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했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여호수아기 1장 7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심히 용감한 자가 되어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모든 율법대로 지켜 행하고 그것을 떠나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너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내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크게 용기를 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세대가 바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있던 세대, 여호수아보다 조금 더 살았다 할지라도 결국 그 세대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각 자기의 상속 재산으로 가서 땅을 소유하였다. 그 다음 세대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 세대는 그들의 조상이 힘들게 싸운 전쟁에서 얻은 그 희생의 이익들, 희생의 결과들을 거두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행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르단 강바닥에서 꺼낸 돌들이 세워진 그런 돌무더기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상들이 강을 안전하게 건널 때까지 강물이 어떻게 흐르지 않고 멈추고 있었는지 이런 기적들을 그걸 통해서 들었습니다. 또 그들은 여리고성의 멸망과 그 엄청난 성벽이 어떻게 무너져 내렸는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대에는 이러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들을 수 있었죠. 하나님의 그 능력의 이야기들을 들을 수는 있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땅을 개발하는 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상속 재산으로 소유로 준 그 영역이 여호수아가 있는 세대 동안에 다 정복, 이게 완전하게 깔끔하게 정복되지는 못했습니다. 다음 세대가 일어나서 이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러한 소유를 계속 개발해 가는 데는 많은 시간을 들였지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그들의 시간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쓰지 못했습니다. 이 세대가 가지는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우리들도 흔히 가질 수 있는 실수입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부분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하는 어떤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쉽게 갖게 됩니다. 반면에 그분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이런 데에는 거의 관심이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을 경험했고 또 하나님이 그 세대에는 직접적으로 그런 경험들을 시켜가면서 이끌어 가신다 할지라도 그 다음 세대에는 그러한 경험된 것들을 듣고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또 생각하고 이렇게 나가기는 하지만 직접 경험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입니다. 얇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을 위한 어떤 열심 있는 어떤 행위보다는 그런 행동보다는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그런 관계를 위해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 세대에는 그러한 일들을 잘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유하고 또한 성장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들이 짓지 않는, 세우지 않은 도시들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심지 않은 포도원의 열매를 먹고 지냈습니다. 그들의 조상이 대적들로부터 노획한 그러한 것들을 그들은 소유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희생과 어려움을 경험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러한 것들을 또한 배우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이 당연히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쉽게 그것을 가지고 누리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 누리는 즐거움이 하나의 신의 위치에 서서 즐거움을 쫓는 그런 데에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그런 것들을 누리게 되는 이 번영의 시간은 끝없이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들이 거기 가서 배부르고 등떠습고 잘 산다고 느껴지는 때에 너희들이 다른 신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은 그런 상태로 곧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까지냐면 오늘 7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이 다 자기 조상들에게로 거두어질 때까지 한정적으로 그러한 번영이 이어졌을 뿐이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이 즐거움을 쫓아서 살아가는 일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겠으나 그것은 그리 길지 않은 때까지밖에 유효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 땅콩을 좋아한다는 거 여러 번 얘기했죠. 그래서 땅콩을 큰 이렇게 그릇에 땅콩을 삽니다. 왜? 뭐 조그마한 거 사가지고는 이게 뭐 안 되니까. 그래서 그 큰 거를 하나 사면, 야, 이거 굉장히 오래 먹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주 즐거워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따가지고 탁 먹기 시작합니다. 조금 먹고 나면 금방 없어질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오래 먹겠다는 생각이 금방, 아이고, 이거 금방 없어지겠다는 생각으로 변합니다. 꽃감을 빼먹다 보면 금방 꽃감 꽂아놓은 막대기만 남잖아요. 그런 번영이 오래 갈 것 같은데 잠시 후면 끝난다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네. 나의 세대가 죽으면, 나의 세대가 없어지면 번영도 끝나게 됩니다. 그러자 그들 뒤에 다른 세대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른 세대는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주를 알지 못하였으며 또한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그들은 물질적으로 번영을 하여 살았지만 그들의 자손들에게 이 모든 성공의 이유를 나누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는 것처럼 그 뒤에 일어나는 다른 세대가 주를 알지 못하였고 그분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다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른 세대들은 홍해가 어떻게 갈라졌는지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고 모세가 주었던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도 못했고 여호수아가 행한 기적, 해가 멈춰서 어떻게 됐는지 그러한 이야기도 듣지 못했고 조상들이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일에 대해서도 듣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손들이 장래의 그 대대의 자손들이 분명히 조상들에게 묻는다는 거죠. 그러면 그 자손들이 조상에게 물을 때 반드시 이것이 무엇이라 하는 것을 알려줘야 될 그러한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이집트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오셨느니라. 그때 파라오가 우리를 가게 하려 하지 아니하며 주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은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든지 짐승에게서 처음 난다든지 다 죽이셨으므로 수컷으로서 태를 여는 모든 것은 내가 주께 희생물로 드리되 내 자손들 중에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하나니. 즉 이스라엘 백성이 수컷을 죽여서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면서 그냥 행위는 하는데
그것을 자손들에게 가르쳐주지 않음으로써 자손들이 뭐 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이런 대답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 않게 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이유에 대해서 단절이 되고 마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자손들이 그분과 그분의 놀라운 역사들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의도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1절로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 파라오의 노예가 됐을 때 주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나니 곧 주께서 우리 눈앞에서 크고 굉장한 표적들과 이적들을 이집트와 파라오와 그의 온 집안에게 보이셨으며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또 거기로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시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도다.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하실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살려 보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의도를 계속 알게 하시고자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여호수아가 요르단강 가운데서 돌을 취해서 그것을 쌓아놓은 데도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표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손들이 이 돌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조상들은 이렇게 말하라고 했습니다. 전에 요르단의 물들이 주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르단을 건널 때 요르단의 물들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이 될 것이라. 그런데 이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들에게 비록 그들이 번영을 즐기고 있었지만 그들에게 지시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건 뭐예요? 그들에게 그것들을 계속 설명해 주지 못했다는 거죠. 경험되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림으로 알고 있어야 되죠. 그것이 첫 번째, 지금 다른 세대가 주를 모르고 주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이 일하신 그 결과에 대해서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생기게 됩니다. 마치 이런 것 시죠. 역사를 왜곡시키는, 역사를 그 당시에, 역사의 당시가 아니라 그 역사를 보는 그 당시의 관점으로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생활에서 보여지는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역사로서 그것이 역사가 기록될 당시에 어떤 관점이냐 하는 것은 뭐 우리가 생각할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그 역사가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시대, 내 시대에서 왜곡되게 개혁하면 안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것들이 다른 세대에 와서는 나타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 나타납니다. 사사기 2장 11절로부터 보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이스라엘 자손 중에 누가 어떤 부류가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 전체를 지금 집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섬기며 이집트 땅에서 자기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 곧 자기들 사방에 있던 백성의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에게 절하여 주의 분노를 일으켰더라. 그들이 주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니라. 왜 주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쉬워 보일까요? 그 과정을 성경은 세밀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섬길까 다른 신을 섬길까 막 갈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다 또 뭐 다른 신을 섬겼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어요. 몰랐다 그러면 다른 신을 섬겼다로 가는 거예요. 왜 주 하나님보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이 더 쉬워 보일까? 여기에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를 들면 불교의 어떤 상 또는 다른 어떤 종교의 상을 이런 것은 물론이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번영할 때 뭐가 나의 신이 될 수 있다고요? 즐거움. 그 번영을 누리고자 하는 그러한 그 즐거움 이런 것이 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떤 시간들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는데 하나님보다 왜 그런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쉬워 보일까? 중요한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다른 신들은 우리의 육신의 욕망을 대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그 영역으로 말한 다른 어떤 종교의 신이라든지 혹은 종교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의 우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그것들을 섬기는 어떤 그런 일도, 이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조각품이에요. 사람이 거기에다가 의미를 부여한 것일 뿐 그 자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거를 만들 때 뭐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대리품으로 그것들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죠. 나의 욕망을 대리하는 것일 뿐이에요. 또 다른 영역인 그런 형상화된 것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 하나님보다 훨씬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것, 그 대표적으로 아까 말한 즐거움, 내 즐거움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 바로 이 즐거움이 나의 욕망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사람은 솔직히 말하면 내 멋대로 하고 싶은 존재입니다. 또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다른 신이라고 하는 것은 즉각적인 성취와 만족과 희열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더 쉬워 보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한 예를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단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분에게 세상의 왕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분께 만일 당신이 무릎을 꿇고 나를 경배하기만 하면 그것을 주겠소,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하나님의 소유로 다시 구속시키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가 그 죽음 앞에서 멸시당하고 고난받는 것도 경험할 거다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께 그런 힘들고 어렵고 긴 여정이 필요한 그런 일을 하지 말고 아주 즉각적으로 그냥 무릎 한번 꿇기만 하면은 그 모든 것을 소유할 수 있도록 주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쉬워 보이지 않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그 일들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선택하여 나갔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성취하도록. 그래서 우리의 본성이 그렇거니와 우리는 보이는 것을 선택하여 나가는 것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건, 사탄이 그 예수님께 그런 약속을 했지만 만약, 이거는 뭐 전혀 그렇지 않지만 만일 예수님이 무릎을 꿇었다 합시다. 사단이 그 약속을 예수님께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사단의 내용을 우리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즉 내가 하나님 대신에 그 어떤 것으로 나의 만족을 가지려는 그런 일은 사단이 우리에게 쓰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인데, 사단이 야 그래 네 즐거움대로 살면 너는 행복할 거야 라고 약속을 한다 해도 사단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예요.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에요. 우상이 내가 뭐를 빌면 그 우상이 뭘 해줄 것 같은 이런 착각이 있는 거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보다 덜한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 우상이 어떤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우상은 그 약속을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일이 뭐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 쉽습니다. 사실은 결론적으로는 쉬운 거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런 일을 하는데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그 어려움이 있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이 말씀한 것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우리가 따르는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성경의 진술은 이런 거죠. 내 육신을 반드시 부인해야 합니다. 또 내 십자가를 날마다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상당히 간결한 그런 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어렵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어려워서 나는 못하겠다고 뒤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런 성경 구절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쉽게 보여서 취할 수 있는 그런 사단의 유혹을 쫓아간다면, 세상을 쫓아가거나 즐거움을 쫓아간다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세상을 얻었을지라도, 그래서 세상의 것을 얻어서 성취가 됐을지라도 내가 내 자신의 영혼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하는 성경 구절을 우리가 같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내 영혼을 바꿀 수 있을까? 내 육신보다는, 내 본성에서 나오는 욕망보다는 내 영혼이 갈망하고 있는 것을 더 취해야 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 우상의 헛된 것을 이렇게도 말합니다. 바로 그 우상이, 바로 그 나를 즐겁게 하던 그러한 욕망들이 결국은 속박하게 된다는 거죠. 결국 그 노예를 그 노예로 만들고 만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에 베드로는 굉장히 길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세대부터는, 즉 우리의 그냥 그 지금의 우리의 생활로 보면 아마 나로부터 시작하면 손자 세대, 이게 이제 세 번째 세대 정도 되는 거죠. 나, 자식, 손자 시대. 세 번째 세대부터는 지금 얘기한 이런 위험이 거의 100% 있습니다. 내 세대에는 하나님을 내가 처절하게 경험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일이 풍부하게 있어요. 그 신앙이, 그 삶이 자녀에게 전수되어야 되죠. 전수될 때의 내용은 그가 내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험했던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해 줌으로써 그들이 경험은 못했을지라도 보고 듣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경험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됩니다. 만약에 나의 다음 세대가 스스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경험하지 못하게 만약에 나의 세대에서 가르치지 않는다면 나로부터 세 번째 세대인 손자의 시대에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위험이 그대로 나타나게 됩니다. 주를 알지 못하고 주가 행한 능력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그런 세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의 세대에서 계속 추구해야 되는 그러한 일이 있다면 늘 새로운 역사를 바라보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다음 세대가 계속 그 경험들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도 그것들을 경험하도록 또 늘 새롭게 가르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순환이 잘 안 된다면 우리는 세 번째 세대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하나님을 아는지 이런 것들을 보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안 찾으셔도 되는데 제가 성경 한 부분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나니 그분의 불쌍히 여기심은 끝도 없도다. 그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이러한 신앙의 감각을 가져야 된다. 매일 그분을 새롭게 대하는, 늘 그분이 새롭게 나에게 역사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일, 이런 일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것을 우리 자녀에게 확실히 말해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도록 말해줘야 됩니다. 왜 이것이 필요한가? 왜 이것이 안 되면 3세대에 가면, 세 번째 세대에 가면 주를 알지도 못하고 주의 능력으로 역사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는 이런 결과가 될 것인가? 히브리서 2장 1절에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그냥 그것이 자연스럽게 계승되어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점점 그것들이 빠져간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안 하려면 부모인 내 세대에 나의 신앙의 경험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한 경험들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이런 일이 첫 번째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계속 가르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아침마다 새로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에 그래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떠날 수 있다고. 아니, 주님이 보시기에는 떠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가 엄청나게 그들이 주님을 떠나 있다고 볼 수 없는 것 잘 아시죠? 그들은 행위도 수고도 뭐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어떠한 이단도 다 배척하면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주님의 첫사랑을 떠나 있게 보이는 것은 주님의 첫사랑에는 도달하지 못하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지금보다 강렬했을 겁니다. 지금은 그 첫사랑에 비하면 한 발짝 정도 우리가 뒤로 물러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런 상태라면 내 자녀는 훨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고요. 다른 세대인 세 번째 세대에 가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되어지지 않는다. 오늘부터 우리가 보는 사사기에 가장 우리가 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교훈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나의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이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의 자손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자손들에게 대한 신앙의 염려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들을 가르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와 같이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신앙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의 역사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알고 계속 그것이 이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나 한 사람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와 내 가족이, 더 나아가서는 내 자손들이 구원받고 복을 누리도록 의도하시고 또 그러한 주님의 뜻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로서 그들에게 인식될 수 있을까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3대째만 돼도 그 신앙이 소멸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가는데 부모된 도리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을 깨닫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의 각 가정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러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각 가정에 임재하사 그 가정들이 그렇게 나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